행실이 좋지 않은 어떤 남자가 양복점에 들어가서 바지 하나를, 아주 좋은 바지 하나를 입어보고 사는 척 하다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양복점 주인이 쫓아나와서 그 도둑을 쫓아가는데 도무지 잡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경찰이 있어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도둑을 추격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암만 쫓아가면서 서라고 소리쳐도 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경찰이 권총을 빼들어가지고 총을 쏘려고 겨누었습니다. 위를 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밑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쫓아가니까 어느새 양복점 주인이 가까이 오더니만은 위를 겨누어서 쏘라고, 밑을 보고 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자기네 양복 바지가 상할까 봐 염려가 돼서 밑에 쏘지 말고 위를 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복점 주인은 바지만 관심이 있었지 이 도둑이 죽든지 살든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관심사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추구하고 어떤 이는 저것을 추구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생관, 세계관, 또 가치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물질 위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유물론자라고 말하고 또 모든 것을 육체의 향락으로 여기면서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향락주의자라고 하고 남이야 살든 말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이기주의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제일 크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신 설교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외적인 것보다도 겉에 나타나 보이는 것보다도 우리의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의식주 문제, 즉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말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또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금하신 것은 이런 물질적인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겨서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정당한 위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 성경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아주 강도 높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돈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돈도 많이 버시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요. 왠지 아십니까? 요한 웨슬레, 가미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경제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라.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을 해라. 세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사업에, 선한 일에 그 돈을 많이 쓰라. 그런 경제관을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사는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그 돈을 나와 내 가족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돈 벌게 해주신 장본인인 하나님께서 얼마나 후회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상실해버릴까봐 염려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 보면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의식주 문제와 물질에만 관심을 두고 이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마침내는 전부를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생활 13년, 이민생활 12년 만에 깨어진 이민가정이 있는 것이 오래전에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신문을 보고 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젊은 부부가 1975년에 LA로 이민을 왔습니다. 청소일을 시작으로 해서 수화 및 시계 장사를 해가지고 한 푼 두 푼 돈을 벌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83년에 리코 스토어를 인수받아가지고 개업을 했습니다. 가게가 잘 되어 너무 바빠서 파트타임으로 간호사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던 부인도 병원 일을 다 집어치우고 가게 일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는 와이프가 나가서 가게 문을 엽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남편은 가게에 나가서 아내와 교대하고 남편이 밤 12시까지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자정이 넘어서 남편이 일을 다 끝내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는 골아떨어져 있고 아내가 잠이 들어서 아침에 깨어보니까 남편은 녹초가 되어서 정신없이 깊은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소위 말하는 교대 부부라고 하는 부부지요. 이렇게 이 교대 부부로서 함께 지내기는커녕 얼굴을 마주대하는 시간도 없고 대화는 전혀 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1년 365일 계속됨에 따라서 부부는 서로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돈벌이에 맛을 들인 아내는 남편에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밤 12시 가게 문을 닫고 술집으로 직행합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아내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따금 외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치챈 아내는 대화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을 깨닫고 아들까지 버려두고 부인은 가출을 합니다. 이제 남편은 혼자서 도저히 그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 그 가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자기 집도 위험한 상태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이 남편은 아이를 시카고에 있는 할머니 댁에 보내버리고 아내도 잃고 집도 잃고 가게도 잃고 방랑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빚쟁이들 피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이민가정의 실화가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수년간 매일같이 별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면서 고생고생했는데 남은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재물을 쌓는 일에 열중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염려를 하지 말아라. 왜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믿음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프지 마시오 하는 것이나 아픈 사람에게 아프지 마시오 하는 말과 별로 다를 바가 없지 않아요? 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갈라진다, 분열한다, 또 길 옆으로 벗어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갈래갈래 찢어놓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흔한 정신질환, 노이로제라고 하는 것들은 다 염려가 쌓여서 또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그렇게 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염려의 현주소가 어디냐? 염려의 현주소는 우리 마음이요. 염려하는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핍에서 생기기 까닭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염려, 근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이 염려는 우리에게서 멀리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죽하시면 예수님께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탄식을 하셨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염려는 이런저런 많은 질병들을 가져다 준다고 의학자들은 말합니다.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염려는 심장병, 뭐 고혈압, 심경통, 위궤양, 감기, 편도성, 관절염, 편두통, 소화불량 또 있어요. 불면증, 변비, 설사, 현기증, 또 피로, 마비 증세 등 얼마나 많이 나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기도도 가로막고 있고요. 우리에게 찬송도 빼앗아가고 있고요. 이 염려는 우리로부터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아주 못된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그 말씀이겠죠. 또 계속해서 33절과 34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이요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올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미리 걱정할 건 뭐 있느냐 그 말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루어주시고 내가 쥐고 있으면은 내 문제지만은요 이것을 주님께 넘겨버리면 주님께 맡겨버리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예요. 내 문제로 내가 쥐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지만은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공을 넘겨버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하여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다가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괴로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기 까닭에 비록 문제가 많고 괴로움이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상 일에 몰두하고 또 세상 일에 분주하며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현대인을 위한 영어 성경에는 그 영어 성경이 Good News Bible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인데 거기에는요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에서 관심을 가져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최고의 관심사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33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설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의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의와 사랑이 구체화되는 나라이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심을 쏟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염려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지 말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그 부모님이 그 자식에게 유산이라도 풍성하게 물려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몽땅 우리에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나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을 하고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되면은요, 요새 말로 그 자녀에게는 국물도 없어요. 그잖아요? 누가 그런 자녀에게 뭘 주어요? 주고 싶지 않죠. 맏아들로서 축복의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둘째한테 빼앗긴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두 사람만 대표적으로 말해보죠. 가인과 에서였습니다. 가인은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에서는 장자로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사냥하고 바깥 일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둘째 야곱은 요거는 또 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만 꾀를 써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탈취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놈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왜? 이 아벨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장자를 제쳐놓고 어떻게 둘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장자 지켜놓고 그래도 내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관심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런 것 모든 것 다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런 것 먼저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것을 우선순위로 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누구죠? 사울왕이었고요. 2대왕은 다윗왕이었고 3대왕이 솔로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예, 너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뭐든지 다 주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 달라고 구했는지 다 아시죠? 뭐 달라고 그랬어요? 예, 지혜를 달라고 그랬지.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달라고 하지 않은 부와 뭐 명예와 모든 거 다 몽땅 다 주고 말았어. 지혜가 뭡니까? 솔로몬이 쓴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결과론적으로 그가 구하는 것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먹을 수밖에 없죠.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도요, 그 패턴을 좀 우리 한번 바꾸어 보는 게 어떨까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만 하지 말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의 패턴을 한번 바꿔보세요. 솔로몬에게 주어진 복덩어리가 여러분들에게 떨어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총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34절에 있는 예수님의 총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의식주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염려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우리 천부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야. 새와 풀과 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먹이고 기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우주의 역사,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 세상의 모든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건설과 하나님 나라 양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풍년도 주시고 또 흉년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며 전쟁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면서 과학,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나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늘나라로 향하는 하나의 발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건설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 양성한 다음에는 그 발판을 하나님은 뜯어버리시고 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고 김정은이 같은 젊은 독재자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은, 사용을 하신 다음에는, 목적을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는 반드시 그 발판을 뜯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악을 들어 선을 치게 하시고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 악을 뜯어버리고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나 자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서
드레베 갚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 하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는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재 형편과 처지도 아시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어떤 청년이 군대에 갔다 와서 실명을 했는데 이제 그 눈 수술을 하기 전에 어떤 의사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소개해 준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이시고 둘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무지무지하게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분이 이러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군대 갔다가 그만 부상을 당하면서 실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은 하기는 하지만은 자네는 두 눈을 다 상했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게 될 것에. 그랬더니만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소리소리 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장님이 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소리소리 치면서 악을 써보셨습니다. 여러 번 대풀이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윽고 붕대를 풀 때에 의사가 말합니다. 자네는 영원히 장님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고맙게도 눈 하나를 당신을 위해서 기증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쪽 눈은 볼 수 있게 되겠네. 그랬더니만은 이 청년이 또 발악을 합니다. 또 소리를 지릅니다. 애꾼으로 살면 뭐해요? 병신인데요 뭐. 그러면서 또 소리를 칩니다. 의사가 이 청년에게 말하는데 이보게 고마운 줄이나 알게. 그러면서 그 청년의 눈에서 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웬 사람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아들의 수술을 가슴 조이면서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봤는데 그만 어머니의 눈 하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은 여기서 이때까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이제서야 깨닫고 애꾼은도 좋습니다. 병신도 좋습니다. 장님도 좋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죽도록 어머니 모시고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청년처럼 애꾸눈도 좋습니다. 병신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주어진 현실을 원망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가지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기도 매일같이 저와 함께 다니는 김찬복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제가 장로님 아파트로 이사가기 전에는 새벽기도 버스 타고 와서 새벽마다 와서 문 열고 다 준비하고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을 만나서 인사드리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온 다음부터 꼼짝없이 저는 운전기사로서 장로님을 모시고 다니게 됐습니다. 장로님이 뒷좌석에 앉아서 저와 함께 매일같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장로님이 참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한 20여 년 동안 배를 타고 다녔으니까 배 타고 다녔을 때 있었던 얘기 한참 또 하십니다. 또 아들, 딸 얘기도 한참 하시고 손주 얘기들도 한참 하시고 그런데 또 얘기 가운데 은혜 받은 얘기를 얼마나 또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같이 못된 짓 많이 한 놈이 예수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기 입으로 못된 짓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위암 간암 수술 동시에 받았어요. 수술 받고 나서 의사가 당신은 3년을 남기기가 어렵겠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멀쩡하게 20년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너무나도 많고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장로님이 나오고는 동갑이에요. 나이가 같아요.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는 까불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원망, 불평할 자격도 없어요. 까불지 말고 살아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까불지 말고 삽시다. 정말 우리 까불지 말고 살아야 돼요. 남의 집 남자 잘 나가고 돈 잘 버는 거 보면서 아유 부럽다. 나도 저런 남편하고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지금 그 남자 한번 바꿔봤으면 이렇게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애꾸눈도 좋습니다. 병신도 좋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남자가 옆에 있는 여자를 쿡 찔러요. 당신도 엉뚱한 생각하지 마. 아마 그러는가 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자격 없어요. 그저 감사만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신 것 감사하고 이때까지 받은 것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미 있으며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십니다.